6벌. 햇빛 같죠? 얼굴이 다 한 거긴 한데 뭔가 첫사랑 느낌 나. 준비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지금 정신줄 놓고 있어. 헤어스타일 한번 하고 가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뽐뽐뽐뽐이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옷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갖고 왔죠. 와!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패션에 감각이 많이 없었다만 우재 오빠의 코치도 많이 받고 제가 요즘 또 활동을 했었잖아요. 제가 요즘 감각이 많이 올랐어요. 이제 곧 가을입니다. 뽀송이 여러분들도 가을 패션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데일리 패션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샅샅이 우리 뽀송이 여러분들이 오늘은 뭐 입지? 이런 고민 없게끔 월, 화, 수, 목, 금, 주말, 그러니까 총 6벌 이 일주일 입을 거를 다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자, 우선 6벌을 준비했는데, 자, 월요일 날은 보통 출근하는 날이죠? 출근하면은 아무래도 지옥철 아닐까요? 저는 연습생 때 지옥철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 정말 이렇게 낑겨가지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진짜 낑겨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힘든 옷은 안 입을 것 같아요. 월요일은 조금 편하게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날은 아무래도 지각할 사람들이 좀 많아요. 좀 늦잠 잘 수도 있으니까 후다닥 하고 후다닥 벗고 막 이래야 되니까 아,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단추가 몇 개 있어요? 이거 네 개. 어? 야, 근데 단추가 있다만 단추가 있어도 이렇게 그냥 위로 입으면 되거든요? 뭔지 알죠? 우선 바지는 전체적으로 다 편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핏으로. 신발은 그래도 월요일은 또 이제 기분 좋게 출근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입고 올게요. 뿅! 짠! 어때요? 지옥철에서 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정말 티 하나도 안 나죠? 제가 이 옷을 입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편안함이었어요. 청바지는 우선 유행하는 바지이기도 하죠. 일자핏. 어떤 옷에도 가장 잘 어울리는 일자핏입니다. 제가 일자핏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편안하고 길어 보인다. 이거는 사실 위에 어떤 옷이든 잘 받쳐주는 청바지여가지고 제가 이 옷을 위주로 많은 옷을 받쳐 입기도 해요. 이 위에는 엄청 잘 늘어나요. 여유감이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딱 급할 때 사실 이런 거 단추 풀 때 좀 힘들잖아요. 이거 저 그냥 이렇게 쑥 하고 입었거든요. 이게 여기가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머리가 하나도 안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월요일날 딱 입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독특한 패턴이 들어가가지고 햇빛 같죠? 얼굴이 다 한 거긴 한데 아까 전에 이렇게 딱 껴서 들어갔을 때 옷이 구겨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스트라이프니까 구겨짐이나 이런 것들이 티도 안 나기도 하고 이렇게 또 단추 보면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두도 굽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쪼이는 옷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오늘은 편하게 입고 싶은데 뭐 입지 하는데 너무 편하게 입으면 안 될 때, 그럴 때 입고 싶어요, 이 옷. 아, 빨리 출근하러 가봐야 되니까 저 출근하러 갈게요. 아, 또 쪘는데. 아, 왜 이렇게 미니? 이거 맞아요? 아니요,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오늘 출근했습니다. 다들 좋은 아침.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보통 화요일 다들 미팅이 많으시죠? 미팅하는 날에는 그래도 깔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또 깔끔하면서도 좀 돋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좀 세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단어가 딱 떠오르네요. 비즈니스 캐주얼.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미팅이 끝나고 판다들이랑 데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또 미팅 룩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캐주얼을 넣은 거예요. 알죠? 무슨 느낌인지. 나 MZ세대거든요. 약간 걸쳐있어, 이제 턱걸이. 갇혀 입었다라는 느낌은 약간 셔츠 쪽을 가져야 돼. 뭔가 비즈니스 캐주얼 딱 그 단어랑 맞는 옷이지 않나 싶네요. 근데 내 생각 한번 믿어봐요. 제가 요즘 패션에 좀 물 좀 올랐거든요. 아, 웃으시겠다. 내 패션은 자유니까. 오케이, 나만의 스타일. 오, 요거 괜찮다. 딱 깔끔하다. 딱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 써져 있잖아, 미키. 안 보여요? 이렇게만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요? 어때요? 이렇게 한번 입고 와볼까요? 갔다 와볼게요.
어때요? 딱 미팅 보는 룩 같죠? 근데 아무래도 가을은 조금 이렇게 입으면은 좀 추울 수도 있어요. 여기에 가디건을 좀 걸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어때요? 뭔가 포인트도 되고 확실히 이게 옥스퍼드 셔츠라서 딱 기본이어가지고 굉장히 캐주얼하고 깔끔해요. 뭔가 진짜 깔끔! 뭔가 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딱 하나만 걸쳤는데도 따뜻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울캐시 혼방이라고 하죠? 비싼 건데. 왜냐면 내가 뜨개질을 해봐서 알거든. 이거 알아, 이거 좋은 실이야.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해요. 치마도 색이 또 브라운이다 보니까 안정감이 드는 것 같아요. 길이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이 부츠를 계속 신었거든요. 베이지색이 어디에 신어도 딱 다 잘 어울리는 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 화이트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울캐시 혼방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 그레이색보다는 훨씬 두꺼워요. 이렇게 안 두르고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첫사랑 느낌 나고. 자, 아무튼 이렇게 제가 미팅 룩을 입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어머머, 내 정신 좀 봐. 미팅 늦으면 큰일 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저 지금 늦었거든요. 후딱 가볼게요. 네. 아, 오케이. 그걸로 하자. 아, 네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네. 어, 판다. 아, 미안해. 나 미팅 있었어가지고. 금방 갈게. 파라다이스에서 만나자. 응? 나 미쳐가나봐. 자,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아, 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반차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힘든 날 저는 어딜 가고 싶어요. 지금 가고 싶네요. 왜냐면 생각보다 옷을 고르는 게 굉장히 뇌를 많이 써야 돼요. 반차 쓰고 놀러 가는 룩을 제가 오늘 좀 정해볼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반차 쓰지 않나, 다들? 아니에요? 네, 아무튼. 오! 이 친구 좋다. 저는 이제 배부르게 먹었을 때 가끔 이거 단추를 풀거든요? 근데 얘는 단추 풀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밥을 많이 먹어. 그러면 엄청 배불러서 이거 풀고 싶을 거 아니야. 또 풀었을 때 이게 티가 안 난다고. 리액션이 안 나와요? 아, 이게 바지예요. 이거 괜찮다. 편하니까 우선 편하고 봐야 돼. 그리고 이 친구 괜찮다. 왜냐면 내가 지금 다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를 안에 이렇게 입으면 괜찮겠다. 스쿨룩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롱 부츠. 우선 빨리 입고 와보도록 할게요. 뿅! 어때요, 여러분들? 확실히 놀러가는 느낌이 딱 나지 않나요? 나는 오늘 놀러갈 거다! 난 오늘 반차 쓸 거다! 그 룩입니다. 오버사이즈. 고요. 그리고 이게 러플 셔츠 디자인이어서 귀엽죠? 이런 디테일이 내 스타일이에요. 한 200번 꾹꾹인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광고 주는데.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제가 손목이 진짜 얇아 보이죠? 이게 바로 벌룬 스타일 소매여가지고 굉장히 얇아 보이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지 않나요? 요거! 요거! 이게 디스트로이드라고 해요, 여러분들. 한국말로 해진 느낌! 약간 요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이제 하의 설명을 좀 들어가 볼게요. 지금 귀여운 이 프리츠 디테일의 이 스커트 굉장히 귀엽죠? 사실은 이게 치마 바지예요. 치마 같지만 바지여서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해도 뭔가 부담되지 않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골랐고요. 그리고 이게 롱부츠, 이게 스퀘어토 있잖아요. 이게 또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이렇게 사각으로 된 거. 이게 여기가 좀 슬림하잖아요. 그래서 발이 크신 분들도 되게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저 이제 전시회 가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저 이제 전시회 늦었거든요. 안녕, 전시회 다녀올게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지금 정신줄 놓고 있어. 생각해보니까 목요일은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출근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바로는 출근 룩이지만 그렇다고 안 꾸밀 수도 없다. 그래서 꾸안꾸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꾸안꾸 느낌 제가 또 잘 배웠거든요. 그때 우재 오빠한테. 이거는 제가 아마 유행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요번 가을은 청청. 요거 내가 유행 예상합니다. 자, 청자켓. 그리고 요 친구가 좋을 것 같네요. 청청. 어머, 너무 이쁘겠다. 안 봐도 이쁘다. 안 봐도 이뻐.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다 받쳐 입을 게 좀 필요한데 뭔가 포인트를 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색감이 좀 있는. 오케이. 난 이제 패셔니스타야, 완전히. 요거 한번 제가 바로 입고 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뿅! 뿅! 자, 오늘은 목요일 룩. 사실 꾸안꾸 룩의 포인트는 바로 이 이너예요. 포인트로 딱 옐로우 컬러가 딱 들어가주니까 꾸가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꾸 안 꾸인 거예요. 그라데이션으로 약간 오렌지빛 있잖아요. 난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 저는 빈티지한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항상 자켓 보면 이게 포켓이 있거든요. 귀엽죠? 여기다 딱 볼펜.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넣어요? 인생 네컷 사진 넣으려나? 저는 하이웨스트를 좀 고집하는 면이 또 있어요. 왜냐면 다리가 길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앵클 부츠가 세련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약간 꾸안꾸에서 꿀을 또 해주는 친구예요. 자, 오늘 약속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약속이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저 오늘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가볼게요. 안녕. 판다야.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약속 잡으면 어떡해. 우선 알겠어. 그래도 오늘 꾸안꾸를 입기 잘했다. 여보세요? 취소라고? 난 이제 패셔니스타야, 완전히. 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던 그날, 붉은 옷은 확실히 정해졌어요. 뭔 줄 알아요? 바로 가죽 자켓. 요거는 바로 붉은 느낌 아닙니까? 약간 포스 있고 멋쟁이 언니. 거기에다가 블랙 앤 화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입어도 이쁘잖아요, 사실. 따뜻하게 가죽 자켓으로도 스타일리시하게 딱 입을 수 있는 요 옷으로 제가 한번 붉은 스타일로 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뿅! 오늘은 불금이다. 굉장히 심플하지만 꾸민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룩이다. 이 자켓이 에코레더 자켓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가볍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자켓은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가벼워서 좀 자주 꺼내 입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자핏 위주로만 입었었는데 이렇게 또 핏이 딱 사는 핏을 입으니까 확실히 탄탄해요. 무엇보다 자연친화적인 오가닉 데님이에요, 여러분들. 이 안에 이 레터링 있죠, 화이트. 이게 굉장히 빈티지예요. 화이트의 이 빈티지함이 멋있음을 더 살려주는 딱 지금은 붉은 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만 입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딱 이러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명씩 다 쳐다봐요. 나도 다음에 저렇게 한번 입어야지. 진짜 이 말은 한 번씩은 드릴 겁니다. 저만 믿으세요. 우선 제가 지금 늦었거든요. 댄스 스타일 한번 하러 가야 되거든요. 다음에 봐요. 다음 주에 해도 되죠? Come on, check your body. 둘이 오셨어요?
자, 드디어 주말이에요, 여러분들. 뇌를 다 쓴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힘을 좀 많이 빼보자고요. 산책이나 뭐 카페나 뭐 캠핑이나 이런 느낌으로 한번 옷을 골라볼게요. 그럼 좀 편해야겠죠? 아까부터 제가 눈에 자꾸 밟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가디건을 아까 좋아한다 했잖아요, 계속.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아껴두고 있었거든요. 사진 찍으면 무조건 이쁘게 나오는 친구. 이 두 친구는 제가 아까부터 꼭 주말에 입어야겠다 라고 찜해뒀던 친구예요. 이 티셔츠가 요즘에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 입어줘야지. 카페니까. 그리고 또 캠핑 가면은 또 머리 감기 귀찮거든요. 모자 무조건 챙겨가야 돼. 캠핑 이거는 꿀팁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주말은 운동화 신읍시다. 그러면 바로 입고 와볼게요. 하나, 둘, 셋! 짠! 네, 여러분 드디어 주말룩. 자, 딱 봐도 굉장히 편해 보이죠? 그치만 너무 편하지도 않고 딱 사진 찍어도 이쁘게 나올 것 같은 룩. 지금 딱 여러분들 캡처해도 딱 이쁘게 나오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해도 딱 이쁘게 나오는 그런 룩.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핫한 티셔츠잖아요. 가니 티셔츠. 여기 스마일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스마일을 좋아하는데 그 저는 항상 차에서도 웃고 있거든요. 입이라도 웃고 있어요. 이거 진짜로. 슬픈 일이 있건 화나는 일이 있건 또 이 이너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 가디건. 제가 아까부터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귓구인? 나의 눈맞춤으로 보는 거잖아요. 뽀미의 눈맞춤이거든요. 쭈꾸인이 생각났어요. 약간 끌어안고 싶은. 굉장히 시원한 느낌. 이렇게 또 성글게 짜여진 이 소재감이 쌀쌀할 때 입으면은 굉장히 굿입니다. 패턴이 또 팔이랑 팔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또 다르게 짜여져 있잖아요. 이런 디테일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 고른 것 중에 하나가 레드 계열. 그래서 이런 게 또 포인트가 또 이렇게 착착착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말에는 확실히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편안한 데님, 무조건 활동성이 좋은 옷으로 골랐는데 잘 고른 것 같아요. 소재는 진짜 부드럽고 가벼워요. 이렇게 살짝 늘어나거든요. 이게 진짜 확실히 편리한 것 같아요. 청이지만 가볍고 편하다. 주말마다 계속 입을 것 같은 그런 옷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부츠만 신었었는데 제가 구두에서 원래 내려오면 자신감이 많이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자신감 뿜뿜이거든요. 왜냐? 바로 굽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 굽의 운동화들이 사실 무거워요. 오, 너무 가벼워요. 낮은 운동화처럼 가볍다. 이게 굽이 높은 것도 포인트고 그리고 살짝 이 색감이 어떤 옷에도 나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치만 이 앞에 이 레드가 포인트가 된다는 거. 근데 또 여러분들 또 추워질 수도 있잖아요, 캠핑을 하다 보면. 그리고 비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모자도 딱 걸쳐주고. 아까 보니까 야상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챙겨가는 또 제이 형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귀여워, 뭐야, 너무 귀엽다.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딱 편하고 불멍하고 싶어지는 옷이네요. 제가 지금 친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빨리 책을 읽으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주말이니까 힐링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 힐링된다. 친구는 언제 오지? 역시 피들이랑 약속을 하면은 너 다른 데로 갔구나. 역시 내 친구. 그러면 우리 따로 놀자. 역시 내가 고른 옷 잘 나오네. 찰칵 찰칵. 너 거기서 사진 찍었어? 거기 잘 나오냐? 나 글로 갈게. 진짜 잘 나와. 자, 우리 뽀송이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가을 데일리룩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뽀송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뽀송이 여러분들도 제가 소개해드린 옷으로 정말 따뜻한 즐거운 가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뽀뽀뽀 뽀미였습니다.